저희 통역이 있습니다. 다 영어 하세요 혹시? 영어해요. 엄지만 합니다. 아. 멀리 엄지. 통역 필요 없으세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필요 있죠. 있습니다. 네. 리허설하고 왔습니다. 와, 지금 민중신비 씨, 얼굴 때려버렸다. 민중신비 씨가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따가는 파워풀 신비 씨가 함께하실 거예요. 아, 그거 이따가 한 거. 첫 오토바이. 맞아요. 그 첫 오토바이인데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걸걸해져가지고 신비는 신비는 몸 컨디션이 안 좋고. 그래서 아까 엄지 솔로 데뷔해야 하나 잠깐 엄지 씨 마음의 준비는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고 그래도 밥 잘 챙겨 먹고 준비 열심히 해서 나비들이 응원을 많이 보내줘야지 우리 멤버들이 잘 무대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어요. 지금 보내고 있죠 지금 안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비비주 싱가포르에 있는데 지금 우편 배송했죠? 했어요. 하죠. 안 했으면 혼난다. 그 바캉스 같이 가고 싶은 아이돌 1위 등극할 것 같은 진짜요? 네. 감사해요. 그 엄지 씨도 지금 수영복 패션으로 저희 모두 핫 비비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따 봐요. 근데 아까 리허설 때는 그 물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생각보다 맘 편히 하고 왔거든요. 약간 습하고 바람이 많이 불다 뿐이지. 그러니까 바람의 어택이 강했지 물의 어택은 맛보지 못하고 왔어요. 근데 실전에는 잡이 없겠죠? 잡이 없는 물 세례가 나오겠지?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갈 생각입니다. 고정이 완벽히 됐고요. 워터 프루프까지는 아니지만 워터 쉴드, 워터를 최대한 방어하는 헤어 메이크업을 언니들이 선사해줄 거기 때문에